영산홍과 꽃잔디가 동화처럼 피어나는 집. 그곳을 매일 걷는 기분은 어떨까요? 평생을 꿈꿔왔던 집. 80톤 통나무로만 지은 집을 소개합니다. 날씨도 사람도 점점 화사해지는 봄. 들꽃이 여기저기 피어 인사하는데요. 유혜정 리포터가 그 꽃길을 걸으며 행복한 상상에 빠집니다. 오늘은요, 마이맨션의 열혈 애청자분이 직접 저희를 초대해 주셨는데요. 이름하여 마이맨션 시청자 특집 제1탄입니다. 자, 지금 바로 구경 가보시죠. 형형색색의 꽃이 가득 핀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, 마이맨션입니다. 예.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이맨션 1호 시청자 김의걸 씨입니다. 이 집은 전국을 돌며 양봉업을 하는 주인공이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 지었습니다. 대지 면적 694제곱미터에 연면적 99제곱미터로 방 두 개, 거실, 주방 욕실을 갖춘 단층집인데요.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통나무집이지만 사연이 많은 그런 집이랍니다. 이 집을 보니까요, 이렇게 겉모습이 이렇게 통나무, 그 나무로 만드신 것 같아요. 예, 예. 어려서부터 꿈이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.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된 집이에요? 집 진제는 한 2년 됐어요. 나무를 공주에서 친구한테 구입해서 제재소에서 켜가지고 그늘에서 말린 것이 10년. 그러니까 한 22년 정도. 그 10년 동안 어디서 말리신 거예요? 우리 형님네 우사에 그 빈 우사가 있어서 그 우사 안에서 그늘 나무 집에서 그 말렸어요.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대략 어느 정도의 나무가 들어간 건가요? 약 80톤 정도의 나무가 들어갔습니다. 80톤이요? 네. 큰 대형 트럭 3대. 네. 3대? 네. 3대로 싣고 와서 쉬게 됐죠. 근데 이 안에도 궁금한 게 과연 안에는 어떻게 또 나무로 꾸며 놓으셨는지 궁금해서요.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, 선생님. 예. 가볼까요? 예. 네. 먼저 이 집의 자랑, 정원부터 구경 가볼까요? 영산홍, 진달래, 양귀비, 꽃잔디. 사방이 모두 꽃으로 둘러싸이다 보니 꽃이 피면 온 동네 자랑거리가 된다네요. 이거 집 짓고 네. 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무를 사다가 심고 풀을 사다 꽃나무를 사다 심고 해서 처음에는 한두 폭이었어요. 네. 그걸 다 거름을 주고 비료 주고 물 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이 10년째 갖고 오고 있습니다. 정말 고생하셨겠어요. 네. 이렇게 갖고 놓고 보니까 여기가 참 하나의 그 작품이 네. 된 것 같습니다. 작품. 네, 이 정원부터 멋있으니까 예, 예. 집도 막 기대가 엄청 돼요, 지금. 이게 다 나무로 진 집이라 아주 저한테는 저희 가족한테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집입니다. 예, 나무로 일일이 켜서 이렇게 쌓아 올린 집입니다. 들어가시죠. 우와! 야, 그러니까 온통 벽, 천장 다 나무예요. 예, 예. 다른 거 되지 않고 나무로만 그냥 시작해서 나무로만 끝낸 그런 벽입니다. 뭐 이런 니스칠도 안 하셨나요? 예, 예. 니스칠도 안 했습니다. 자연스러운 갈라짐이 있어요. 예, 예. 근데 화장실은 예. 그냥 나무가 아니라 타일로 현대식으로 꾸미셨네요. 예, 예, 예. 나무로 돼 있었는데 이제 물을 늘 사용하니까 나무가 이제 상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. 이제 여기가 네. 부엌입니다. 위에 이런 천장 같은 경우 나무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? 나무를 대했으면 좀 환하게 하기 위해서
대배지를 좀 사용한 것이지 원래는 또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. 나무 위에 이렇게 덧댄 거군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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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환한 느낌이 있어요. 예, 예, 예. 결혼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12년 전에야 아내 친정 부근에 정착한 부부. 꿀농사가 풍년이던 해에 벌꿀판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는 물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직접 했답니다. 심지어는 10년 말린 나무를 일일이 직접 사포질까지 했다니 말 다 했죠. 아내가 특히 고생이 많았는데요. 직장에다 남편 꿀 따는 일도 돕고 정원까지 가꿨다니 꽃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할까요. 야, 근데 꽃잔디를 군데군데가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예쁘게 심으셨네요. 풀도 안 나고 전체적으로 해야 이뻐서 그렇게 했어요. 군데군데 숨어놓으면 잘 퍼져요. 아, 워낙 잘 퍼진 네네. 특성이기도 해요. 정말 뭐 꽃 종류가 많아 보이는데요. 대략 몇 그루 정도가 있는 거예요, 이 정원에는? 200그루 돼요. 200그루요? 와, 엄청난데요? 연산홍만. 아, 연산홍을 네. 특별하게 좋아하세요? 네. 꽃이 아름답잖아. 아,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 보면 연산홍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? 6 종류 된 것 같은데? 빨간 색깔, 그리고? 분홍 색깔, 보라색. 보라색. 살구 색깔 아, 여러 가지 있어요. 아, 거기서 저기 좀 섞여 있는 색들도 있고. 네네. 봄 되면 꽃 필 때 여러 사람이 구경 왔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. 아. 주인공 부부가 좋아하는 영산홍은 그 옛날 임금님께 사랑받았던 꽃인데요. 특히 연산군은 후원에 영산홍 망그루를 심고 꽃이 춥지 않도록 움막까지 치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이제 통나무 집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볼까요?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나무를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맞춰서 이렇게 집을 지으셨을까 궁금하거든요. 나무를 사와가지고 사각으로 전부 켰습니다. 그 사각 종류가 20cm, 15cm, 10cm의 그 이제 폭으로 켰는데 안에 내부 구조는 가장 오래되고 굵은 나무로 단층씩 쌓고 밖에는 지금 이런 그 나무를 저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렇게 두 겹을 댔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. 아. 겉벽을 일자로 이렇게 맞추신 거네요. 예예예. 예, 예. 겉벽으로 두 개를 댔는데 아무리 잘 말랐어도 또 나름대로 또 새가 또 뜨게 돼. 그렇죠. 시간이 지나면 좀 갈라진 거. 예예예. 예, 예.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나무를 쌀 때 온양사가 이렇게 졌더라면 좀 더 견고하게 지어졌지 않았을까. 아예 갈라져도 틈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. 그렇죠. 아, 다음에 나무 집 지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으실 거예요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써야지. 네. 지그재그로. 통나무 두 줄을 일렬로 눕혀서 쌓은 구조. 그러니까 블록을 두 줄로 쌓은 것과 비슷한 건데요. 문제는 나무 사이의 틈. 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는 않을까요? 그럼 안에 뭐 단열재는 안 들어가셨어요? 뭐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럼 안 추우세요? 춥지 않아요. 겨울에 바닥만 좀 미지근하면은 이렇게 난잉꽃 바람으로, 너닝꽃 바람으로 생활할 수가 있을 정도. 저 이제 이해가 아주 싹 됐어요. 예, 예, 예. 블록 형식으로 쌓아서 나무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지만 벽 두께가 4, 50cm나 되기 때문에 춥지 않다는데요. 이게 초보자가 지은 집이라면 정말 대성공 아닐까요? 한 해, 두 해, 벌써 1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. 집은 점점 나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집에 대한 애정의 깊이도 깊어간답니다. 마지막으로 궁금해지는 게 이 두 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해져서요. 네. 우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.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짓고 그 집에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장마철에도 습기가 안 차서 좋고 그리고 늘 그 건조해서 또 좋은 년도 많습니다.
이제 삶이 또 윤택해지신 것 같아요. 더 이 속에서 예. 나무로 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예. 그래서 더 행복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다면 어머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집 짓고 살을 때 이렇게 꽃 피고 여러 사람이 오고도 행복하고 특히 우리 자식들 왔을 때가 제일 행복해. 큰애는 여기서 산다고 그러지 안 떠나고. 역시 엄마들은 이 가족이랑 함께 사는 집을 가장 행복해요. 네,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네. 것 같아요.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하트를 쏴드리려고 하거든요. 네. 준비되셨죠? 네. 예. 갑니다. 사랑의 하트!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시청자 특집 1탄. 나무 자재를 10년 동안 준비하고 직접 집 지은 주인공. 그 누구보다 특이하고 아름다운 집을 완성했는데요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닌 내가 좋아하고 만족하는 그런 집이 아닐까요? 나무와 꽃, 그리고 가족의 사랑으로 지은 통나무집 마이 맨션! It was a given a curse and I'm drinking too much.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맨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